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원재 형을 또 좋은 인연이 돼서 배우는데 저한테는 너무 큰 도움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 제가 더 찾게 되는 거죠. 어떻게든 LA를 안 넘어가려고 팀에서도 좀 했었어요. 또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그쵸. 근데 이제 1번을 나가게 된 거죠. 발등이 조금 떨어졌고 불이, 이건 발등에 불이 아니고 불이 아닌데. 뭐 화산재가 화산 터진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지금 절실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반칙이죠. 어찌됐든 메이저리그 1선발 투수들이 그럼 두 명이 오는 거잖아요. 오타니랑 다르비시랑. 다르비시랑. 네. 다르비시는 또 저희 팀 1선발인데. 네. 와, 하지 말라고. 페어플레이 하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아까 제가 이제 훈련하는 걸 좀 이렇게 봤는데 비신 동안 원래 이렇게 열심히 최소 정말 많은 훈련량을 소화하시는 건가요?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이제 2년째를 이제 경험하다 보니까 네. 부족한 부분을 더 좀 알게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비시즌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훈련 뭐 방법이나 강도가 이게 이전 지난 시즌과 좀 다른가요? 비시즌에 비교한다면 올해가 좀 더 빠른 것 같아요. 어쨌든 작년에는 한국에서 거의 혼자서 좀 훈련을 하다가 네. 이제 LA로 훈련하러 넘어갔었는데 올해는 이제 조금 빨리 이제 원재 형이랑 같이 훈련을 하면서 좀 올바른 방향으로 네, 좀 더 준비가 좀 빨리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원재 형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완전하게 좀 완벽한 상태로 간 게 아니었어요. 시간이 너무 짧았다 보니까 계속 시즌 내내 좀 피드백을 받고 또 그렇게 하긴 했는데 지금 이제 더 제대로 좀 배우고 완전히 제 걸로 지금 정립하고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 뛸 때랑은 지금 또 환경도 달라졌고 리그의 또 수준도 조금 메이저리그가 좀 더 높고 그러다 보니까 변화해서 가야 될 것들이 좀 너무 많더라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비시즌에 많은 좀 훈련량을 좀 가지고 가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훈련을 지금 이게 비시즌 시작하신 게 언제 이렇게 귀국해서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귀국해서는 사실 조금 쉬었어요. 네. 네, 몸이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운동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빨리 운동을 시작하는 게 체력적으로 이제 몸이 좀 많이 지쳐 있는 상태였다 보니까 좀 쉬고 뭐 친구들도 만나고 네, 가족들이랑 시간도 보내고 그러다가 이제 웨이트 시작한 지는 조금 됐고요. 네. 근데 이제 방망이는 이제 이번에 원재 형이 들어오면서부터 지금 치기 시작하고 있어요. 네. 많이도 궁금합니다. 이제 사실 최현조 코치가 삼성 라인조 출신으로서 네. 네. 삼성에서 나온 다음에 이후에 미국에 계셨는데 김하성 선수랑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네. 뭐 원재 형한테 미안하지만 몰랐어요. 네. 이름을 들었을 때는 야구를 했다라는 걸 사실 몰랐어요. 네. 왜냐면 또 나이차도 있고 그런 게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LA를 갔을 때 이제 정호 형한테 배우러 갔었어요. 네네. 네, 이제 정호 형한테도 너무 많은 걸 또 배웠고 네, 그러다가 이제 또 그때 이제 원재 형을 만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옆에서 조금씩 도와줬었죠, 원재 형이.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아직 정립이 다 안 된 거예요, 제가. 좀 이제 원재 형의 타격 이론 막 이런 거를 이제 들었는데 네. 뭔가 순간 이거다 이걸 한번 배워보고 싶다 그래서 짧지 않은 시간 한 2주 정도 남은 시간에 거의 진짜 뭐 계속 쳤죠. 스프링 캠프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네. 이제 뭐냐 뭐가 그 이번에 초에 무슨 그쵸 노사 문제 네, 네 그것 때문에 늦게 합류했잖아요. 네. 그 시간이 더 늦어지면서 저한테는 원재 형한테 더 배울 시간이 생겼던 거죠. 검사 2주가량 진짜 막 하루에 막 두 번씩 가서 LA에서? 치고 네. 네. 막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좋더라고요. 네. 확실히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던 저의 원래 타격 이론과 이제 형의 이론이 약간은 비슷하면서도 이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다른 거죠. 뭔가 더 체계적이고 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타석에서 또 어떻게 싸워야 되고 미국에 와보니까 투수들 자체가 구위도 다르고 더 공도 빠르고
그냥 자신감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원재 형을 또 좋은 인연이 돼서 네, 배우는데 저한테는 너무 큰 도움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 제가 더 찾게 된 거죠. 네, 어쨌든 네, 절실하고 네. 좀 배워야 된다는 생각이 또 강해져서 네, 지금까지 이렇게 배우게 됐고 네, 이번에 또 한국을 또 저 때문에 또 와주셨고 네. 네. 그 아까 이제 뭐 자세한 건 아니더라도 이 하성 선수가 생각했던 타격 이론과 최원조 코치가 생각하는 타격 이론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사실 한국에서 뛸 때는 저만의 약간 이론이 있었어요. 뭐 저는 약간 공을 잡아놓고 치는 스타일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체구가 작았기 때문에 몸을 다 이용해가지고 타구를 멀리 치는 방법들 약간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강한 전진을 통해서 또 강한 회전이 이루어지는 약간 그런 방식의 좀 타격 이론 약간 그런 거를 많이 생각했어요. 왜 그럼 제가 막 박병우 선배처럼 힘이 타고나가지고 홈런을 막 50개씩 때릴 수 있는 선수가 아니었고 한국에 있을 때는 거의 매년 한 20개? 뭐 유격수 보면서 20개 정도의 홈런을 치다 보니까 홈런 욕심이 좀 더 많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립해 나간 거죠. 아, 더 강하게 나가서 또 그 강한 전진으로 강한 회전을 만들어서 공을 더 멀리 나가게 쳐야겠다. 근데 이제 저는 딱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렇게만 생각을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원재형은 처음에 준비 자세부터 어떻게 강하게 전진을 할 거며 어떻게 회전을 해야 되고 스윙이 어떻게 나와야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을 뭐 스윙을 항상 폼을 교정할 때도 보면은 상체로 스윙을 바꾸려고 하는데 원재형은 하체 움직임으로 이제 그 스윙을 바꾸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해보면서 아 진짜 하체 움직임과 하체를 이용해서 스윙이 바뀌더라고요. 스윙 궤적이 네. 이거를 궤적을 바꾸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됐었는데 해보니까 바뀌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그걸 몰랐어요? 몰랐죠.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저는 했던 거죠. 어찌 보면은 한국에서 그냥 재능으로만 한 거죠. 저는 엄청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확한 정립이 안 돼 있던 거죠. 한국에서 뛸 때도 이렇게 배우고 스윙이 바뀌는 걸 내가 경험을 하고 이제 스프링 캠프에 시합을 들어갔는데 잘 맞는 거예요. 사실 빗 맞은 한타 막 이런 것들도 이 스윙 궤적이 좋아야지 맞아서 빗 맞은 대로 또 떨어지고 약간 이런 게 생겨요. 근데 딱 그렇게 하고 나서 스프링 캠프 갔는데 이제 코칭 스텝에서도 좋아졌다. 작년이랑 많이 달라졌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신감도 생겼고 또 이렇게 배웠던 게 계속 노력하면서 하다 보니 스프링 캠프 때 결과로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더 아 내가 더 체계적으로 배우면은 더 좋아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시즌 중에도 사실 좀 안 좋을 때 뭐 LA 경기 가면 LA에서 원재 형 항상 만나서 보고 그리고 샌디로도 몇 번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열정이 대단해요. 그러니까요. 저보다 한 번은 시애틀 경기를 가는데 제가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시애틀로 오겠다 이거예요. 방망이 쳐야 된다고. 지금 조금 무너졌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뭐 경기 끝나고 뭐 좋았을 때 그렇지만 안 좋을 때 조금 이제 무너지려고 할 때 이제 뭐 분석해가지고 뭐 영상이나 아니면 뭐 이런 거 사진들 이런 거 보내줘서 훈련 방법 보내주고 연습할 때 케이지에서 이제 구단 케이지에서 칠 때 그거 찍어서 보내주고 또 피드백 받고 이렇게 한 시즌을 거의 같이 계속 동행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형이랑. 예. 근데 이제 작년보다 뭐 타격 성적이 그래도 조금은 더 좋아졌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너무 감사하죠. 네. 타격이 자리를 잡히면서 수비에도 좀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건가요? 수비는 항상 뭐 자신이 있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작년에도 수빈 잘했어요. 네. 타격이 안 됐기 때문에 뭐 경기도 못 나갔던 것도 많고 뭐 사실 그만큼 기회도 못 받았고 심리적으로 많이 좀 불안해 있는 상태였고요. 작년에는. 근데 올해는 어떻게 이제 또 감독님이 또 저를 또 좀 믿어주시고 경기를 계속 내보내주시면서 또 기회를 좀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엔 그래도 올해 타격이 좀 됐기 때문에 쓸 수 있지 않았나. 그렇죠.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구단에서는 당연히 제가 수비를 잘하고 있다라는 거, 잘할 수 있다라는 건 구단은 이미 알고 있고 결국엔 타격인데 그래도 타격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그래도 평균보다는 잘했잖아요. 그럼요. 뭐 한참 부족하지만 네.
네, 올해는 저한테 사실 진짜 돈 주고 못살 경험? 엄청난 경험을 한것 같아요, 뭐. 근데 이제 메이저리그는 사실 개인 코치들이 거의 다, 아니, 다, 거의 다는 아니지만 좀 잘하는 선수들 많이 있고, 거의 다 있죠. 네, 거의 다 야구장을 다 있다고. 데려오잖아요. 네, 맞아요. 많이 와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한 일이죠. 못하죠. 네. 상상도 못할 일이고, 예. 네, 미국은 그게 사실 가능하고 그런 거를 좀 리스펙 해주는 것 같아요. 구단 코치들도. 그래서 항상 제가 뭐가 안 좋을 때 구단 코치, 타격 코치도 이제 말을 하긴 하는데 저한테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을 안 해요. 그래서 통역을 통해서 하성 팀 타격 코치한테 한번 개인 코치한테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의견을 물어보고 지금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네, 나는 지금 이런 게 보이는데 뭐 하성 팀 코치는 타격 코치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걸 항상 물어보더라고요.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근데 이제 타격 코치도 그렇고 구단에서도 제가 이제 원재형한테 배우면서 타격이 좀 향상이 되고 그런 걸 이제 알고 있다 보니까 또 구단에서도 원재형을 좀 리스펙 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저스와의 4차전. 네. 네, 아마 잊지 못할 경기일 네, 거예요. 맞아요. 네. 아, 그것도 이제 약간 에피소드 아닌 그런 게 있는데 2승 1패였고 어떻게든 LA를 안 넘어가려고 팀에서도 좀 했었어요. 또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그쵸. 근데 이제 1번을 나가게 된 거죠. 노아웃의 1, 2루였어요. 3대 1에. 제가 1번이었으니까 제 뒤에 소토, 그 다음이 마차도였어요. 그 어떻게든 동점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번트를 달려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사인을 받는데 번트 사인이 안 나는 거예요. 7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뒤에 타자가 좋고 일단 노아웃인데. 동점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제가 번트를 대려고 초구에 번트를 나왔는데 저는 볼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뺐어요. 근데 이제 볼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봤는데 뭐 하냐고 하는 거예요. 감독이랑 이제 매트 윌리엄스 치라고. 코치가 뭐 하냐고 치라고 치라고 치라고. 아, 그래. 그라운드 볼을 이제 병사를 잡으려고 할 거니까 투심을 던질 거다. 왼쪽에. 그냥 치자 해가지고 어떻게 쳤는데 그게 진짜 운 좋게 빠져나간 거죠. 그 후에 이제 대화를 잠깐 했는데 번트 되냐고 치라고. 널 믿고 있다. 감독이요? 네, 쳐라.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았죠.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 얼마나 대단하다는 익히 알고 있잖아요. 근데 네. 경험해보니까, 와, 완전 차원이 다르죠. 시즌 때랑은 또. 네. 아, 근데 뭐 저희 팀 자체가 이제 또 팬분들이 또 너무 응원도 열심히 해주시고 제 이름도 많이 불러주셔서 네. 네, 근데 가을 야구 때는 더 크게 막 해주셨던 것 같고 사실 이제 포스트 시즌을 경험할 때올 시즌에 사실 부담도 조금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타티스 주니어의 선수의 이제 어찌됐든 공백을 메울 순 없지만 사실 홈런왕이잖아요. MVP 투표 2등도 하고 막 이런 MVP급의 선수니까 좀 어찌됐든 저희 팀 우승을 해야 된다고 막 하고 제가 그 자리에 나가고 있고 그래서 사실 부담도 되고 또뭐 그렇기 때문에 재밌기도 했는데 타티스 주니어 선수가 없는데 어찌됐든 저희가 가을 야구를 나갔잖아요. 그거에 일단 1차적으로 사실 기분이 좀 많이 좋았었어요. 뭐지? 제가 그래도 주전으로 어쨌든 한 시즌을 다 뛰었는데 주전으로 뛴 상태에서 뭐 제가 잘해서 나간 건 아니지만 그런데 어느 정도 팀에 도움을 조금 가을 야구까지 갈수 있는 데좀 같이 좀 힘을 썼다라는 그런 생각에 좋았었어요. 그러면 그 선수들이 있었을 때 작년에 못 나갔잖아요, 가을 야구를. 근데 네, 올해 나갔잖아요. 나왔죠. 뭐 제가 잘해서 나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을 야구를 나가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기여를 조금 했다라는 부분에 네, 좀 기분이 좋았고 사실 이제 가을 야구에서는 정말 재밌게 즐겼던 것 같아요. 뭐 성적보다는 어떻게든 나가려고 출루하려고 했고 어떻게든 득점을 하려고 했고 네, 막 그러다 보니까 네, 너무 재밌었어요. 분위기도 달랐고. 샌디에고가 김하성 선수한테 절대 그 여유를 안 주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또 보가츠 선수를 이제 보가츠 선수를 또 영입을 했습니다. 상상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저희 팀은 항상 우승을 노리는 팀이고, 그 저희 팀의 뭐 약간 생각이 유격수들을 뽑아서 그 내야 전 포지션을 보게 하고 다 싶다. 소화할 수 있게끔. 예, 네, 뭐 이게 뭐냐면은 어찌됐든 유격수가 운동 능력이 가장 좋은 선수들이 유격수를 보거든요. 네. 그럼 마차도 선수도 유격수를 했다가 삼루 갔고,
크로네버스도 유격수였고 저도 유격수였고 네. 뭐 저희 팀 포수 있잖아요 놀라 네, 그 선수도 유격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결국에는 가장 수비를 잘할 수 있는 선수들이다. 그래서 그 선수들이 뭐 이렇게 다 볼 수 있다. 네, 약간 그 생각을 하더라고요. 타티스 주니어도 유격수고 네. 개인적으로는 사실 아쉽긴 하지만 팀적으로는 그 선수가 온 게 정말 플러스고 도움이 되고 우승을 하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해줄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어찌됐든 경쟁이죠 항상. 뭐 당연히 그 선수가 먼저 연봉이 높고 그러니까 커리어도 저보다 훨씬 좋고 그 선수가 뭐 유격수로 뛰겠지만 사실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준비는 해야 되고 구단에서도 이제 저한테 이루수로 좀 나갈 거다. 준비를 해라. 근데 또 그렇다고 제가 계속 이루수만 보는 게 아니라 시즌 중에 뭐 유격수도 나갈 거고 3루수도 나갈 수도 있고 사실 시프트가 없어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2루수가 원래는 외야 그쪽까지 갔는데 그쵸. 그런 게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1루수도 수비를 잘해야 되고 2루수도 수비 범위가 넓어야 된다. 제가 그래도 2루수를 하면은 좀 더 수비 범위도 더 넓어지고 사실 유격수보다 2루수가 더 쉽잖아요. 어찌됐든. 아 근데 샌디 내야는 어우 근데 거의 너무 막강해가지고 터질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제가 선택한 팀이고 네. 네, 당연히 힘들겠죠. 근데 경쟁을 해야죠. 이미 또 발등에 불은 떨어졌고 불이 이건 발등에 불이 아니고 불이 아닌데. 뭐 화산재가 화산 터진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지금 절실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네. 가자마자 또 잘해야 되고 올해는 또 WBC도 있고 그쵸. 내년에 그러니까 지금 사실 비시즌 때 벌크업 막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체지방률도 지금 최대한 유지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네. 네, WBC 대회에서 뭐 구단 간 얘기가 다 됐나요? 네. 일단 말을 했죠. 저는 나라에서 저를 원하고 대표팀에서 저를 원하고 나도 대표팀에서 뛰고 싶다. 네. 근데 구단 입장에서는 제가 확실하게 자리를 아예 잡은 선수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단도 이제 불안한 거죠. 뭐 이루수로도 이제 훈련량을 더 올려야 되고 적응도 해야 되는데 그럼 불안한 게 있는데 제가 뭐 말했죠. 준비 잘하겠다. 그래서 이제 대표팀한테도 양해를 구했죠. 스프링 캠프는 네. 구단에서 하고 시범 경기도 좀 뛰다가 대표팀이 이제 대표팀은 중간에 합류하잖아요. 2월 네네. 14일에. 네네. 근데 구단에서는 이제 팀 캠프를 해서 마차도나 뭐 고가체 선수랑 호흡을 좀 맞추고 그리고 이제 시범 경기도 뭐 한두 경기 뭐 이렇게 뛰고 이제 한국 넘어갈 때 저도 같이 넘어가는 걸로 네. 그쪽으로 오니까 네. 네네. 그렇게 해서 구단이 오케이 해준 거죠. 네. 네. 뭐 아직 근데 엔트리도 안 나와서 뭐 대표팀에서 저를 뽑아줄지 안 뽑아줄지 모르겠지만 아, 안 뽑는데요? 네? 아직 지금 50인이잖아요. 네. 50인은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고 올해 또 축구 선수들도 또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야구 선수들의 이제 또 시간이 다가오니까 또 잘 준비해야 되지 않나. 사실 걱정도 되죠. 뭐 그래도 뭐 국가대표를 나갔을 때 항상 그래도 좋은 기억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저는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은 팀의 다루비시랑 상대팀으로 만날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네. 해명 아닌 해명인데 네. 제가 이제 귀국할 때 좀 네. 아는 게 있다 했어요. 그게 약간 오타니의 공략법을 알고 있다 약간 막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전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아, 네. 근데 제가 알고 있다는 거 이제 말하지만 네. 다르비슈 선수가 출전을 하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원래는 다르비슈 선수가 처음에 출전을 안 한다 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이제 시즌 막판에 출전할 수도 있다. 일본 대표팀으로 출전할 수도 있다. 지금 출전한다고 지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하지 말라 그랬죠. 하지 마라. 왜요? 네? 왜요? 아, 반칙이죠. 어찌됐든 메이저리그 1선발 투수들이 그럼 두 명이 오는 거잖아요. 오타니랑 다르비슈랑. 네. 다르비슈는 또 저희 팀 1선발인데 네. 와 하지 말라고. 페어플레이 하자. 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 다르비슈도 출전할 수도 있다. 사실 이걸 말하기가 그래서 그냥 좀 알고 있다. 네. 뭐를 근데 그게 막 오타니 공략법을 안다. 사실 공략법
그걸 뭐 어떻게 알아요? 그럼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다 잘 쳤겠죠. 아, 네. 올해 또 엄청 잘 던지는 선수인데. 네. 네. 그래서 약간 그랬던 게 있죠. 근데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저희 팀이랑 할 때 올라올 수도 있죠. 있겠죠. 네네. 네. 네, 다르비치 선수 좀 몸도 좀 빨리 만들더라고요. 비시즌 때도. 공은 둥그니까. 네.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요. 그럼요. 부딪혀 보는 거죠. 어, 그럼요. 네. 오타이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네, 저는 뭐 또 한 번 느꼈지만 네, 자신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맞아요. 국제대회든 뭐든 자신감. 그 선수들한테 죽지 않고 자기들 플레이를 하고 또 한국인만해도 근성이 있잖아요. 네. 그걸 보여주면 되지 않나 네, 생각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네 일단 한 번도 안 해봤겠지만 최원조 코치한테 이렇게 네. 한번 인사 아 인사요? 네네네 원조 형한테요? 네 어, 올해 초에 만나가지고 시즌 끝날 때까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뭐 저와 함께 해주고 계신데 너무 항상 감사하고 대화를 하고 배울수록 더 배울 게 많고 너무 존경한다고 너무 뭐 그것보단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고 앞으로도 계속 잘 동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최원재 화이팅! 김하성 화이팅! 와 거기까지도 있었어요. 1군에 붙어 있었어요. 1군에 있다가 갑자기 다음에 타자 한다고 그러고 나서 바로 3군으로 갔죠. 네. 진짜 힘들었어요 그때 심적으로 어릴 때 배울 데가 없으니까 서점에 가서 있는 타격 야구 책을 제가 다 샀어요 다 읽었어요 이 야구에 대한 책을 근데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공부를 시작했죠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 눈물 나더라고 그냥 눈물 나죠 그냥 아 난 실패했구나 야구 실패한 야구 선수였어 항상 얘기해 나는 실패했다고 더 잘할 수 있었는데